뮤지컬 배우 장은하 씨입니다. 야, 너 왜 몰랐어? 아, 난 몰랐어. 몰랐어? 넌 알아야지.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장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 백성들 기대가 날 짓눌러. 그림 퍼진 내 꿈에 잠시 머무를 여기만 달리라 라데카 눈부신 사람아 그 사랑은 오늘도 언젠가 레베카, 아이다, 또 광화문 연가 아주 굵직한 작품에서 열연을 펼친 바 있는데요. 카이 씨가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많이 놀라시네요? 아니, 사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몰랐고, 왜냐면 저희가 작품 연이라고 하는데 그 연이 없어가지고 무대에서 만나보질 못했던 거예요. 네. 지난번 녹화가 끝나고 호영아, 넌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예. 자기도 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형아, 넌 알았어야지. 어디다 떠넘기는 거야?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장은하 씨는 제가 이제 은하 씨랑 작품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광화문 연가? 네네네, 네. 하고 있는데도 사실 왜 또 슬렁거려요? 왜요?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아니, 어떻게 다 알아? 호영아, 너는 좀 알아야지. 내 얘기를 그래. 들어봐. 부르는 노래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저도 저만의 선입견이 생겼던 건 거죠. 어머나 어머나. 야, 근데 저렇게 감쪽같이 내가 속은 건지 당신이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복면가왕에서 못다한 가수의 꿈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가수로 2006년에 데뷔를 했었어요. 무명도 많이 오래 겪었고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뮤지컬 배우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수의 꿈이 아직도 제 안에 막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